제가 귀를 먹어서 인공와우라는 걸 착용을 하고 배우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인공와우가 이제 원래 보청기 이런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인공와우는 또 다른 건가 봐요. 보청기는 그냥 확성기 역할처럼 들리는데 소리를 증폭시켜 크게 들리게 하는 거고요. 네, 인공와우는 전기로 자극을 해서 듣는 거예요. 전기로. 제가 머리 안에 껴서 잘안 보이긴 하는데 보청기처럼 귀에 거는 것도 있거든요. 지금 여기 살짝 오른쪽에 보이죠? 있는 양쪽을 다 끼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있어야지 소리가 들리는 거고. 네. 우리의 신경은 이 우리 몸 안에서는 전기 자극처럼 전기 신호처럼 받아들여진다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은 그 조심스럽게 이제 언제부터 이게 귀가 안 좋아졌다는 걸 알게 되신 거예요? 대학교 4학년 때 23대부터 오른쪽 귀가 안 좋았어요. 그때부터? 네, 보청기 착용을 하고 활동을 하면서 더안 좋아져서 뮤지컬 배우는 이제 좀 접고 연기로만 활동하고 있어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졸업곡을 준비를 하면서 귀가 좀안 좋아서 근처에 큰 병원을 갔는데 유전성 난청이라고 아무래도 그런 것 같다. 그냥 난청 아니고 DNA 채취를 다 했는데 아빠가 조금 엄청 어렸을 때 돌아가셔가지고 엄마랑 저랑 남동생이 있거든요. 남동생이랑 저랑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쪽이 아닌가 싶어요. 온 세상이 다 무너지는 느낌? 그냥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어요, 그때는. 뭐라도 내가 잘 들을 수 있다면, 아니, 조금 더 늦게 귀가 먹을 수 있다면 방법이 있을까? 뭐 이것저것 약도 먹고 해봤는데 다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냥 받아들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냥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속상했겠다.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귀가 안 들리면 어떤 문제가 좀 있을까요? 일단은 듣는 것 자체가 불분명하게 들려서 네. 음악이 소음으로 들려요. 그러니까 처음 듣는 소음이라고 하면 어떤 소리로 들린다는 거예요? 막 졸라맨들이 노래 부르는 것처럼 막 네, 그렇게 들려요.